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네. 2022년 서울시 기술직 문제 얼마 전에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설 강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는 90점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뭐, 9번, 12번이 조금 어렵고요. 4번도 좀 까딱스러울려나요, 여러분? 근데 요성통문 이거 계속 나와서 4번 문제는 좀 풀었을 것 같고, 9번과 12번, 특히 9번 요거, 9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9번 요거 뭐냐, 국학 쪽. 그렇죠. 근데 요거 제 거 암기팁 있는데, 뽕고하고 유언. 기억나나요? 제 거 암기팁 적중했는데. 아, 뭐 적중해봤자, 뭐 득보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요 적중했는데, 뽕고, 유언. 그, 기억나실 분은 알 겁니다. 9번. 제 거 암기팁으로 충분히 풀 수 있고, 12번도 조금 이 천주교 쪽, 조금 이제 나왔는데, 제가 천주교 쪽 나올 수 있으니까 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순서. 이것도 좀 나왔습니다.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 무난하게 여러분 출제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90점 정도. 근데 기술직은 이과계통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사가 좀 약할 수 있어가지고, 기술직 같은 분들은 이거 한 90점 안 나와도 붙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직 말고 다른 직렬을 준비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거 90점 이상 나와야 합니다. 90점 이상 나와야 돼요. 게리직 같은 좀 어려운 거 보시는 분은 한 95점 정도, 90점에 95점. 그 다음 일반 행정직도 90점은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90점은 나와줘야 합니다. 90이 제가 볼 때는 마지노. 90 정도는 나와줘야지, 괜찮은 점수고. 그 다음 뭐 100점까지는 뭐 안 맞아도 되는데, 90점 정도만 나와도 충분하다. 문제, 내가 볼 때 이런 수준 나올 거예요. 요즘 한국사 평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이하게. 아주 어렵게 이상하게 안 나와요. 요즘 무당 문제 안 냅니다. 요즘 무당 문제. 무당 문제 내면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문제 풀어보세요. 막 이렇게 요새 하기 때문에 무당 문제 안 내고 그냥 평이하게 내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전공 과목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내겠죠. 그럼 한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끝났죠, 여러분. 10월에 무천이잖아요. 동무, 동해지,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동해지, 동해. 그렇죠. 무천이니까. 그리고 요즘 내가 조금 밀고 있는 거, 호랑이신. 그렇죠. 호랑이신 나오면 동해죠. 호랑이 해니까. 호랑이신, 동해. 그럼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보도록 하죠. 이거 암기팁, 책 쪽이잖아요, 책 쪽. 책화, 조계원. 암기팁이잖아요. 마가, 우가, 저가. 여기, 구가 빠졌네. 어딥니까, 여기? 부여죠, 부여. 철이 많이 생산됐대요. 수출했대. 변환 또는 가야. 그 다음, 손오부 비롯한 오부. 손오부 나오네. 고구려. 게르그 손오부. 그 다음, 다른 침략 함부로 침범하면 어떻게 돼? 변상하는 책화. 책화. 어디? 동해. 그러니까 답 몇 번밖에 안 돼요? 답 4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번 가도록 하죠. 2번. 조선시대 지방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모든 군현, 330개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했죠? 맞습니다. 향리는 육방으로 나누어서 실무를 뭐 했대요? 맡았대요. 맞죠? 중앙에서 유양소를 통해 경제소를 통제하였다. 이거 말장난이네. 여러분, 중앙에서 유양소를 통제하게 경제소를 설치했지.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어요. 경제소. 요게 중앙에 있는 거고 이게 지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소를 통해서 유양소를 통제하는 거죠. 틀렸어요. 원래 유양소가 있다가 사신관제도에서 유래됐다고는 유양소가 있다가 태종, 이방원이 없애버렸죠. 그러다가 세종 때 부활하면서 경제소를 설치하고 유양소를 견제했죠. 그렇죠. 그리고 세조 때 폐지했다가 성종 때 다시 부활.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돼? 유양소는 향청화된다. 그래서 경제소는 필요가 없게 되니까 선조 때 없어진다. 그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인구 늘리는 게 지방 수령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수령칠사. 수령이 해야 할 일 중에 호구 증가가 있습니다. 왜 호구를 증가시켜야 돼요? 여러분, 세금 내게 하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야지 국가 운영되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엄청 낮잖아요. 이러다 대한민국 없어진다니까. 단언한데 대한민국 없어져요. 출산율 안 늘리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없어졌는데 1조를 한 게 김종우죠. 저도 한 명밖에 안 됐어요. 한 명밖에 안 나가지고 반성합니다. 반성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삶이 빡빡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 앞뒤가 바뀌었다. 요거는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3번 가죠. 이것도 너무 쉬워요. 아, 서울시가 이 정도 아닌데. 그쵸? 서울시 유명한데, 문제 어렵기로. 오. 11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고기에 옛 기록에 다음같이 전한다. 백제는 나라를 연 이래 문자로 이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 이르러 박사 공을 얻어 서기를 갖추게 되었다. 공의 서기 어느 왕이죠?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 대립했던 왕 4세기잖아요. 4세기 근초고. 4세기 왕 미, 고, 수, 근, 침. 네. 근초고하고 대립해서 죽은 사람 고국원왕. 그렇죠.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죠. 고국원왕. 그러니까 답 몇 번? 답은 4번. 4세기 왕. 그렇죠. 동천왕 3세기. 그다음 장수왕 5세기. 그다음 문자명왕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4번밖에 안 된다. 여기서 좀 알딸딸한 게 문자명왕이죠. 장수왕 바로 다음입니다. 근데 문자명왕 뭐 있냐? 부여. 그렇죠. 부여를 없앴어요. 그래서 고구려 최대 영토가 바로 문자명왕입니다. 이거는 뭐 근초왕하고 같은 시대, 그렇죠? 싸웠던 사람은 고국원왕만 되겠네요. 문자명왕은 시대가 안 맞고 장수왕도 시대 안 맞고 동천왕도 시대가 안 맞다. 답은 4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난하죠? 근초왕, 솔직히 근초왕 물어봤으면 진짜 이거는 너무 쉬운 거지. 그렇죠? 그다음 4번 보죠. 4번.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오는 건데 이 사료도. 보기 내용의 발표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우리보다 먼저 문명 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 평등권이 있는지라. 그렇죠.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종 학문을 다 배워 이목을 넓히고 장사한 후 사나이와 부부의 의를 맺어 평생 살더라도 그 사나이에게 조금도 압제받지 아니한다. 이처럼 대접받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보다 못한 까닭이 그 권리도 일반 같지 아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사나이 못지않게 우리도 어떻게 돼? 좀 대우받아야 한다. 이런 딱 여성 평등이죠. 그렇죠? 사나이 뭐, 아 요새 시대적 분위기하고 좀 맞나? 그렇죠 요새? 여성 평등 이런 얘기 나오네요.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선언문. 그렇죠? 여성통문이잖아요. 이거 여러 번 나왔죠? 여성통문. 여성통문 세트가 뭡니까? 찬양이지. 그렇죠? 볼게요. 그리고 학교 순성여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양의 부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북촌 양반 부인들이 한 거죠. 서울입니다. 서울. 발표를 계기로 찬양회가 근데 이게 약간 기록에 따라 약간 달라요. 찬양회가 여성통문했다는 것도 있고 여성통문 한 다음 찬양회가 했다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문제 보세요. 가장 옳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맞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통문 나오면 그냥 찬양회. 또 순성여학교 이 세 개는 그냥 세트로 그냥 암기하세요.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그냥 2번 나오죠. 그다음 교육입국조서 이거 갑오 2차개혁. 그렇죠? 갑오 2차개혁. 한성사범학교 이것도 갑오 2차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여성통문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거 여성통문은 98년입니다. 98년. 찬양의 여성통문 이거 98년이에요. 이거 몇 년이야? 95년이잖아요. 연도도 안 맞잖아. 연도 안 맞는데 근데 여성통문 연도까지 암기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냥 여성통문 나오면 아 찬양회 아 순성여학교 요거는 갑오개혁하고 관련된 거네. 그것도 두 개가 연달아 이렇게 나오네. 그럼 띵. 그러면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4번은 그 여성통문 찬양회 이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풀 수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 찬양의 여성통문 얘기 은근히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5번 갈게요. 5번. 5번. 보기의 정책 실시한 왕대 설명은 가장 옳은 것. 핵심 단어. 아이 너무 쉽다. 나 진짜. 이제 이 암기팁 적중했다고 말하기도 그러네요. 노급해지 나오네. 기역, 니은, 신문왕, 신문 암기팁 만국돌 9개. 만국돌 몇 개? 9개. 만파식적 국화 김동돌의 난 구주 오서경 구서당 10정. 이런 뭐야? 국학 나오네. 국학. 에헤이. 답 몇 번? 답 2번. 아 이거 뭐 아 말하기도 귀찮아요, 여러분. 그냥 맞추잖아요. 그냥 맞추잖아. 그렇죠? 아이, 알아 여러분. 아, 좋은 거 알아요. 아, 나 진짜. 아,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 믿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만국도 나올게.
독산분과 원성왕, 국학을 태학으로 고쳤다 경덕왕, 그 다음 국학의 공자와 십철 화상, 공자 제자들 그 그림을 갖고 온 사람 누구냐, 이거 어느 왕 때냐, 성덕왕 때. 그래서 답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갈게요. 보기 밑줄 친 2단체. 끝났어요, 여러분. 2단체. 뭐야, 박상진 나오잖아요. 국권회복단 박상진. 박상진, 여러분, 이거 1910년대에 있었던 독대, 독립운구 대한강복회. 이건 대한강복회지. 대한강복회에서 박상진이잖아요, 여러분. 공화정 주장하고 해외 독립운동 기지건설하려고 했고. 그렇죠. 볼게요, 그러면.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 신민회, 블라디보스톡에 최초의 임성부 수립했다. 이거 여러분 임성부이면 대한군민의회겠네. 이건 국내에 있어요. 무력항제 의지를 담아 대한독립선을 발표했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간도에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한 거죠. 다른 말로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하죠. 그다음 공화주의 이념에 따라 공화정치, 그렇죠, 대한강복회에서 공화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간단하죠? 할 수 있죠?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7번 갈게요. 7번 보도록 하죠. 보기에서 가 인명과 그 저수를 옳게 뭐한 거? 짝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진선왕 8령, 가가 시무 10조를 올리자 왕이 이를 좋게 받아. 끝났다, 여러분. 시무 10조 나오잖아요. 진성왕, 진성여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무하면 시무나 봉사, 우리 채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채치원의 봉사 10조. 그렇죠? 그 다음 채승로. 채승로. 에헤이. 왜 안 되냐. 채승로의 시무 28조. 그 다음 채충원의 봉사 10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봉사 시무 10조니까 이거 채치원 시무 10조. 그 다음 진성왕 나오죠. 진성여왕. 그러면 채치원, 여러분, 채치원 암기팁 기억나요? 채치원 암기팁. 왕계란 10개면 중국 황사 이긴다. 제왕연대령. 그쵸. 여기 나오네. 제왕연대령. 바로. 그쵸. 개원필경. 아, 여기 개원필경. 이 사람 아니네. 채치원이네. 그쵸. 그 다음 낭낭비문. 그쵸. 낭낭비문. 그 다음 시무 10조. 그 다음 중국 유학. 그쵸. 토항소경문 사삼비명 사륙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관련된 거. 이거지 뭘. 딱 나오잖아. 왕계란 10개. 제왕연대령. 그 다음 김대문 화랑색인 맞아요. 근데 이 김대문이 아닌데 뭘. 한상진 채치원이 아니에요. 김대문이에요. 김대문. 그렇죠. 닭 한 마리 불에 고항 먹어. 제가 암기팁 있잖아요. 채치원 암기팁. 뭐 왕계란 10개면 중국 황사 이긴다. 왕. 제왕연대로. 그 제왕연대로 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 했죠? 다음 몇 번? 답은 3번. 요 정도 맞춰야지. 요거는. 요 기출에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이 맞춰야 합니다. 그다음 8번 보죠. 밑줄 친 왕. 제2기간에 있었던 활동으로 가장 오른 거. 개경의 도랑 강조 나오네. 내가 이거 옛날 스토리 해줬는데, 목종이 자기 있잖아요. 그 엄마 천추태후가 바람나가지고 김치향이랑 바람나가지고 애를 낳고 그 애한테 주려고 하니까 목종이 강조한테 펜 써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강조가 와가지고 싹 제거해버리고 목종하고 있는데 목종이 개이니까 아 강조가 이거 아니겠다 해서 목종도 폐위시키고 그쵸. 그 대량원군 현종을 왕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현종이에요, 현종. 이렇게 왕이 되니까 거란이 쳐들어오잖아요. 거란이 2차, 3차 쳐들어오죠. 거란. 그래서 강조는 2차 때 죽고 그때 양규가 싸워서 이기고 3차 때 강감찬이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 대량원군은 누구다? 현종이다. 현종. 왜 현종이다? 강조가 1파 제거하고 왕이 됐으니까. 강조는 목종의 명으로 어떻게 돼? 제거했는데 목종 제거하고 그다음 현종이 왕으로 됐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현화사를 창건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현화사, 현종, 현현 이렇게 보라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른다 그럼 넘어가면 돼요. 광군 이거 정종이잖아요. 우리 암기했었잖아. 강동육주 이거 성종, 서희의 강동육주 성종. 대장경 여러분 어제 제조대장경 최후 왕은 고종. 그러면 답 몇 번밖에 안 나와요. 답은 1번밖에 안 나오지.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현종이니까 현아사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강조 김치향 가지고 여러분 문제 풀면 돼요. 대량왕국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 이거 왠지 좀 공부를 조금 자세히 안 하신 분은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네. 8번. 근데 이거 맞아야 하는데. 8번 틀린 사람도 있을 텐데 요 정도는 맞아야죠. 이건 요 정도는 여러분 맞아줘야 돼요. 9번. 그래 요건 틀려도 돼. 솔직히 요건 틀려도 되긴 하는데 아까 8번 같은 거는 좀 맞아줘야 돼요. 이 9번은 왜 틀려도 되냐? 이거 문화사 이런 책 이름 나오면 다 헷갈려 해요. 근데 저한테 배운 사람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정상기 동국지도죠. 동국여지도가 아니고 동국여지도 왜 나옵니까? 동국지도잖아. 양성기의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세조 때, 영조 때 동국지도 두 개 있다. 동국지도 틀리네.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서 여러분 신경준의 신경준 훈민정음 우네 기억나요? 정기엔 훈민정 어네 신경 후기 우네 기억나? 웃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 수업할 때 그 다 수업시간에 했던 것들 이거 아니잖아요. 이유봉이 지금은 이유봉 이유봉의 고금섭리 그래서 뽕고 내가 봉고로 암기하라 했잖아. 뽕고 봉고에서 어떡해 유언을 한다 유언 문제 나왔잖아. 제가 암기 때 뽕고에서 유언한다 봉고에서 유언해 봉고에서 유언해 에이 X 유두공 발해과 지금 맞다고 한 사람 나와. 이거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지금 맞다고 한 사람 나와. 나와. 이거 나와야 돼. 이거는. 아니, 폭력이 안 돼요. 폭력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폭력은 안 되지만, 아유, 큰일 났어. 이거는 틀리면 안 되지. 유두공 발해고지. 아유, 아무튼, 유발. 유두공 발해고, 유발. 유발란스, 유발. 아, 이거 틀렸다. 이거는 진짜 얼굴 봐야 하는데, 이거는. 이건 얼굴 봐야 돼. 이중안의 택리지는 각 지역의 경제생활까지 포함하여 집필되었다. 이중안의 택리지, 각 지역의 생활까지 집필되었다. 택리지 맞죠? 이중안의 택리지. 양반들이 살 지역을 선택하게 해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과거 선정. 지금 말하면 부동산 뭡니까? 소개. 부동산 소개 책. 허준의 동의보감 맞죠? 허준. 야, 허준의 동의보감 이거. 이 드라마도 있고. 요새 선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동의보감에 써여 있는 뭐 이렇게 하잖아. 그 옛날 선배님도 광고 했었잖아요. 뭐죠 그거 무슨 고 해가지고 선전했었잖아. 동의보감에 있는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동의보감 허준 아닙니까? 답은 리을미음 몇 번? 4번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아 이거 어렵나? 조금 어려. 근데 디귿은 아니야. 디귿은 진짜 이 3번 찍은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는 의금부 가야 돼. 이제 의금부 없어져. 검찰청 가야 돼. 이건 검찰청 가야 돼. 이건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답은 4번. 다음 이제 10번 가도록 하죠. 10번. 보기와 관련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 누굽니까? 딱 봐도 불교 힘을 나라 세웠대요. 도선 나오잖아. 팔간에 연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세금 줄여주고 왕건이네요. 태조 왕건.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 볼게요. 중국에서 귀환 쌍기 과거 광종. 그쵸. 귀순한 호족에게 성씨를 뭐 해줬대? 내려주었대. 당연히 성씨 내려주죠. 여러분. 요 성씨 내려줬다. 이거 사성정책이라고 하죠. 이게 태조 왕건이고, 그 다음, 경제개혁을 시행한 전식과 처음 시행한 건 경종. 공복제정했다, 광종. 그러면 태조 왕건은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How? 하면 쉽다. 그쵸? 금방 풀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11번 보도록 하죠, 11번. 가에 들어갈 군대로 오른 거, 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이 모두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자 이때 비로소 가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뭘 만들기로 했대? 가를 만들기로 했대. 여러분 가를 만들기로 했대. 그럼 뭡니까? 우리는 보병인데 적들은 뭐야? 말을 탔대. 기병이래. 그래서 우리도 기병 만들자. 이거 누구 윤관 아닙니까? 윤관
윤관의 뭐? 별무반. 윤관의 뭐? 별무반, 별무반. 윤관 별무반. 3번. 신들린 기병, 신들린 보병, 그 다음 항마군, 마기로 없애는 항마군. 이렇게 세 개. 그쵸. 광군, 이거는 정종 때 거란 대비하기 위해서. 도방, 이거는 경대승 최충원의 사병, 삼별초 최후 사병 이때 몽골 침입 때. 그러니까 답은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아유, 쉬워,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어려운 건 다음 문제, 12번 문제가 그나마 어려워. 12번 문제가. 그쵸. 12번 문제. 천주교 전파 상황 순서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 세례 영세 받고 온 사람은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그다음 윤지충이 모친상 때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을 행했다. 이거 진산 사건이죠? 정조 때네. 정조 때 진산 사건. 이것 때 무슨 박해가 발생합니까? 신의 박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박해 발생하려면 누군가 뭐야 믿어야지. 믿는 사람 나와야지. 그럼 이게 뭔 처음이야? 이거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돼? 신의 박해 발생하죠. 그다음. 지복유설 나오네. 지복유설. 마태오리 선주시리를 소개했다. 이건 광해군 때. 지복유설이 맨 처음이네 무조건. 그 다음 황사형 백설에 황사형 나오죠? 황사형이 편지 쓴 거죠? 천주교 신부한테 도와달라고? 무슨 박해 때 이거? 순조 때. 해유 신유 박해 때. 그렇죠. 신유 박해 때. 그거 빠졌다 여러분. 정화상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문. 이거 빠졌네. 이거 빠지긴 했는데 그거 빠져도 여러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맨 처음 들어간 게 광해군이에요. 그럼 디귿이 맨 처음 나와야 돼. 그 다음이 여러분 세례 받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진산사건. 그 다음이 그쵸. 신유박해. 황상백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 마이 갓.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까 9번 문제하고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요거 두 개만 틀렸다? 잘하신 거예요. 두 개만 틀렸다. 다른 거 틀리면 안 돼요. 9번, 12번 말고 딴 거 틀렸다. 그 분은 지금 내가 볼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 하긴 했지만 이 실전에 약한 거야. 한마디로 문제를 제대로 안 푼 거야. 집중을 안 한 거잖아. 문제 풀 때. 집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틀리는 거 틀려야지 남들 맞는 거 틀리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들 틀린 거 틀리세요. 맞는 거 다 맞고 그래야 돼. 어려운 건 틀려도 돼. 쉬운 건 맞아야 돼. 쉬운 거 맞아야 돼. 쉬운 거 맞아야 돼. 어려운 거 맞는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 13번 보죠. 옳지 않은 것. 아 이거 나오네. 총동원상 필요할 때 총동원 국가총동원법. 배급 나온다 이거. 그럼 1938년부터네. 1938년부터 쭉 45년까지. 그럼 내가 볼 때는 40년대로 해도 돼요. 학도지원병. 여러분, 학도병. 학도병이네. 지용이가. 그쵸. 학교 갔다. 어떻게 돼? 병신됐다. 나오잖아요. 학도지원병. 학도지원병 43년. 진병 정신대 44년. 맞네. 40년대. 헌법경찰. 에이, 이거 10년대인데. 틀리죠, 이거는. 그 다음. 진용령을 어떻게 돼? 발의했대. 오, 44년. 아, 아니다. 44년이 아니고 진용령은 39년이겠네. 지용이니까, 지용이니까. 그 다음, 정신대, 정신령. 이게 44년. 그럼 다 거의 40년대인데, 뭔만? 2번만? 어떻게 해? 10년대네요. 그 답은 몇 번? 2번. 에이, 이것도 쉽죠, 여러분. 헌병경찰통치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10년대라고. 때린다고. 그쵸, 태형령. 때린다. 그리고, 어때 무단통치다 했었잖아. 그 다음 이건 다 말살이죠. 말살. 연도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학도지원병 그 다음 진병 그 다음 군민진용령 그 다음 정신령 이런 것들 연도까지 알면 좋죠. 잘 나와요. 그 다음 이제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기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조금 지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황제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 때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대. 백성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대. 우리나라 나무 한 부루와 풀 한 포기, 백성의 터럭 하나까지도 황제의 은혜가 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대. 그런 즉 오늘날 크게 원통해하는 것은 온천하에 그 누가 우리와 같겠습니까? 와 진짜 사대주의 끝장왕이죠? 꼰대 꼰대 꼬꼬 꼰대 그쵸? 아 송시열입니다.
조선 최고의 꼰대. 아, 지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아, 지금 꼰대 극혐이잖아요. 어떻게, 꼰대 좋으세요? 극혐. 그렇죠. 저도 꼰대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어떡해요. 저도 꼰대 나이가 됐어요. 저도 꼰대 나이가 됐어. 아, 꼰대 나이가 됐는데 아무튼 젊은 꼰대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 이 꼰대들은 안 돼, 안 돼, 이거. 여러분. 꼰대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 지 얘기만 해. 지 얘기만 해. 그 제일 꼰대, 내가 꼰대리즘의 가장 첫 번째, 내가 이제 이제까지 만나보고 제일 조심해야 할 꼰대들이 이겁니다. 어떤 꼰대냐면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아. 근데 결국엔 그 의견은 필요 없어. 지가 생각한 대로 해. 그런 꼰대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 어우. 꼰대 아니다고 하는 사람 무조건 꼰대예요. 그리고 40 넘으면 꼰대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부록이잖아.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다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꼰대인 거예요. 인정해야지. 송시열. 이게 뭐냐? 기축봉사예요. 기축봉사. 기축년에 쓴, 뭐냐? 이 상소입니다. 이거 뭡니까? 사대주의, 존화주의죠. 중국 찬송하는 겁니다. 송시열이 제출했다. 맞죠? 그쵸? 그 다음, 효종에 올린 글이다. 여러분, 효종한테 올릴 수 있죠? 왜? 북벌. 북벌을 주장한 게 효종인가? 북벌을 왜 한다? 복수감, 복수설치잖아요. 명나라 복수하겠다. 기초봉사가 이걸 효종한테 올린 걸 맞습니다. 북벌 정책에 대해서 논했다. 맞겠네. 효종 때. 청의 문물 말이 안 되죠. 이거 명나라 복수하자는 거야. 명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킨 청나라 여진족을 공격하자. 여진족 뻑큐. 근데 청나라 여진족을 받아들이자? 말도 안 되지. 이건 북학파. 완전 틀리죠? 북학파.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는 근데 내용 잘 몰라도 요거 보니까 이거는 명나라 뭐 하는 거야 지금? 찬양하는 건데 요거하고 안 맞네? 답은 다 바로 4번 나오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 갈게요. 15번. 15번.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 핵심 단어 나왔다 여러분. 아,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정신이다. 하, 누굽니까? 응? 신채호야 박은식이에요? 박은식. 박은식. 아프고 피 흘린 역사. 아프고, 그쵸. 한국통사 피 흘린 독립운동 지열사. 그걸 썼죠? 오케이. 그리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 유교를 개혁하자. 유교구신론도 주장했습니다. 볼까요? 아, 여기 나온다. 유교구신론. 맞아요. 맞아요. 신민사학 중 정체성을 근거로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 정체. 조선은 발전이 없다. 그쵸. 한반도 내에 발전이 없다. 때려야지 말을 듣는다. 아니다. 우리도 발전했다. 중세 있다. 이거 백남은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어떻게 돼? 정체성론을 타파했죠. 우리나라에도 중세가 있다. 일본은 중세 없다고 했거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2대 대통령. 당연히 박은식 2대 대통령이죠. 그 다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다. 아프고 피 흘린 역사. 피 흘린 역사 맞네요. 아프고 피 흘렸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하죠. 보기에서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내 수업 들었다고 하면 안 돼, 진짜. 내가 그렇게 연도를 많이 했는데. 이모군란 몇 년? 82. 강화도 조약 76. 딱딱딱 나와야지, 이거는. 그쵸. 갑신년변 84. 텐진 85. 그러면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다음 몇 번? 3번 동안. 이야. 아, 이거는 맞춰야죠, 여러분. 이건 연도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거 틀렸다? 이건 답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내 근현대사에서 그렇게 내가 연도 하잖아요. 그쵸? 이거 꼭, 이 정도는 다 맞았죠? 다 맞았어.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하죠, 17번. 보기에서 이름과 활동을 옳게 짝지어진 것. 이재현 망권당에서. 맞죠? 이재현 망권당. 그리고 사략. 사략은 공민왕 때, 이거는 충선왕 때, 왜 존봉주가 사략이야? 말도 안 돼. 이재현이 여기 있는데. 안양, 성리학, 어떻게 돼? 갖고 온 사람이죠? 이거 여기가 안양인데? 이세기 성균관 대사성이 바뀌네. 틀리네. 아, 이거 문제 내기 싫었나 보네. 여러분. 문제를 내기 싫었나 봐요. 그쵸. 너무 쉽게 내가지고, 뭐 말할 게 없네요. 이거 내 거 암기 팁 있잖아. 향을 제한이 색정이 오른다.
향을 제한이 색정. 그대로 나온 거잖아. 향 제한의 색정이니까 내용 추가하시면 그냥 다 풀잖아요. 그 다음 18번. 18번. 보기 1. 선언문에 발표한 정부 시기. 요 핵심 다 나왔네, 여러분. 잠정적으로 특수관계. 불가침하겠대. 그쵸? 싸우지 않겠대. 상대세 인정하고. 이거 기본 합의서네요. 91년에 했던 기본 합의서. 91년 기본 합의서. 그럼 기본 합의서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 어느 정권 때입니까? 노태우 정권이죠, 노태우 정권. 노태우 정권. 노씨 두 명 있어요. 노태우, 노무현. 그쵸? 그 다음, 이씨 두 명이에요. 이승만, 또. 이명박. 박씨 두 명이에요. 박씨 누구입니까? 박정희, 박근혜. 윤씨 두 명이에요. 윤보선, 윤석열. 야, 이거 법칙인가 봐. 그러면, 투 됐잖아, 이제. 다음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성이 바뀌던가 아니면 그 지금까지 했던 성 중에서 한 명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뭐 이 씨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한 명 다른 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 이 법칙 있잖아요. 법칙. 다 두 명씩 나오네. 그렇죠. 아, 전 씨가 되려나? 아이, 설마. 전 씨, 잠깐만. 정 씨 있나? 전 씨? 오, 전 씨가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유명한 정치, 전씨 있나요? 어, 전씨 나오면 전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투투 법칙에 의하면 전 씨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어, 그럼 여기 이제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유엔 동시가 아예 맞죠? 소유 중 해가지고, 띵띵, 띠띵띵, 소유 중. 그쵸. 0, 1, 2. 그쵸. 91년. 그 다음, 88 올림픽이죠. 88 올림픽. 그렇죠. 금융실명제 기념삼 93년. 그 다음 6.29 선언. 여러분 6.29 선언 요거 헷갈렸을 텐데 6.29 선언은 87년입니다. 이거 전두환 정부 시기에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6.29 선언에서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헌법 개정된 거죠. 틀려. 이거 전두환 정부 시대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만 돼요.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29 선언은 언제다? 전두환 정부 때다. 6.29 선언은 전두환 정부 때다.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이 조직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김원봉이 이끈 이 조직은 1920년대 국내와 상하이 이름을,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발히, 의거 활동을 전개했다. 김원봉이 이끈 이 조직, 의열단이죠, 의열단.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졌다. 김상옥.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 그 간부를 사살하고 시가전을 벌였다. 누구죠 이거 여러분? 나석주. 홍콩공원. 윤봉길. 윤봉길은 근데 의열단 아닌데. 한인애국단인데. 한인애국단. 틀리네. 일제 식민 지배의 중심 기관에서 조선통독부에 폭탄 던졌다. 김익상. 그쵸? 그러니까 다음 몇 번밖에 안 돼요? 윤봉길. 윤봉길은 한해역단이니까. 의열단이 아니니까. 답은 3번. 아,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다. 그쵸?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네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20번 보죠. 20번 더 쉬워요. 20번. 가기구. 임시로 만든 가기구.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여기 다 맡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정부 이름 한갓 이름뿐이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했다. 비변사네, 비변사. 원래 임시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일어났는데 나중에 모든 걸 처리한다. 중, 3위, 설치다, 명을 상실해서 선임한테 책으로 나고 공패한다. 볼게요, 여러분. 중종 때 삼포연한 설치, 명종 때 을묘연 상설하, 선조 때 임진왜 최고기구, 그 다음 고종 때 흥선대군 때 폐지, 보죠. 군사 문제 아닙니다. 고종 때 폐지됐다. 맞다. 공패니까. 오마이갓. 내 거 암기했지. 좋아. 중종 때 설치, 임진왜 끝나는 위상이 더 강화. 그쵸? 암기했지. 그냥 때렸죠? 공패. 이야. 답은 몇 번? 답은 2번. 요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문제 무난하죠? 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0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여러분 90점이 안 나왔다? 그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공부 더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솔직히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 기술직 분들 별로 없겠죠. 다른 직렬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우리 더 힘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더 좋은 강의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